좋은 종목이긴 한데 좋은 가격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전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하고요.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참고 영상으로만 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1.26%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전산업이에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진 않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코스피 0.9% 하락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현재 0.39%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지수가 오늘 옵션 만기일이면서 동시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속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며칠 흐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수 자체 어떤 강한 상승들보다는 개별주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시다시피 전 업종이 다 파란불입니다. 예, 시장이 뭐 그렇게 요 며칠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테마가 홍준표 관련주들의 어떤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하고 연속적이고, 요 며칠 동안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률 상위에 며칠 동안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상위권에 좀 랭크 됐었는데, 최근에는 흐름들이 홍준표 관련주로 거의 다 어떤 수급이 이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해요. 네,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고, 숨을 고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온 게 없어요. 원전 원전 관련해서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전에 대한 어떤 이제 뭐 크게 뭐 변화된 변화된 내용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전산업이 발전 정비, 발전소의 어떤 정비나 운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원전 관련주, 최근에도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원전 이슈만 터지면 또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이 이슈는 어디에서 또 발생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서의 하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 특히나 야권 후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주가가 또 원전 이슈가 되고 그 이슈 속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하반기에 이집트 원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올해 있을 수 있어요. 이집트 원전에 대한 2차 측 분야, 이 부분들에 대한 해외 원전발 호재가 어떻게 보면 또 원전 관련주의 하나의 주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집트 원전으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폴란드 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체코 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영국 원전 등 수십조 단위의 어떤 이제 원전 이 부분들, 이 원전 산업의 해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원전 산업을 따낼 수 있다는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따냈을 때 어떤 이제 부분들, 그런 사업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이제 일정들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 기조잖아요. 탈원전 기조이기는 한데, 그래도 탈원전 기조 속에서 SMR, 소형 원전, 모듈 원전은 또 요건 또 괜찮게 봐요. 탈원전, 그러니까 큰 대형 원전은 반대를 하는데,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은 또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들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기술 육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타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예타 SMR, 이번 달에 SMR 그 예타 신청이 있잖아요. 예산 6천억짜리 이 부분들, 정부 소형 원전 개발안 본격화한다,
이번에 이제 6천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SMR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신청을 이번 달에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부분들이 또다시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이제 이슈가 되고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은 일단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에서는 탈원전 기조이지만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은 또 육성하고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서 원전 산업이 또 이슈가 될 부분이 있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줄줄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만큼 한전산업도 현재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코 지금의 가격이 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딱 저항대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술적인 저항대는 매번 말씀드리는 16,000원대와 17,000원대인데 굉장히 고민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원전 관련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지 한전 산업이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 이 위치는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더군다나 최근에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저항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 맞고 밀리느냐, 이 부분에 따른 어떤 또 대응이 필요할 건데, 이게 뚫는 것도 아니고 밀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요 며칠 굉장히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5일선도 살아있죠. 5일선이 살아있는 가운데 우상향 흐름들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5일선이 깨지면 그게 안 되는데, 5일선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 16,000원대, 17,000원대의 저항대를 노크하고 있어요. 돌파는 안 하지만, 못 하지만, 똑똑똑 노크하면서, 뭐, 물량 있나요? 물량 소화할 거더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뭐, 물량 체크? 뭐, 이런 것들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고점에 물량 소화하는 그런 이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이 종목이 저항대에 왔는데, 밀리지 않는다는 점하고 음봉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보통 이런 저항대에 오고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 보편적으로 음봉에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대부분의 양봉에서의 어떤 거래량은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이 양봉의 거래량에 비해서 음봉의 거래량은 현저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딱 흐름만, 수급만 놓고 보면, 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급만 놓고 보면,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자꾸 16,000원대에서든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 1분봉을 보니까 좀 음봉이 있긴 하네요. 아, 요거는 좀, 아,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때, 이걸 못 봤네. 역시 16,000원대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후에 또 다시 매수가 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되게 아리까리하네요. 예. 제가 봐도 뭐 지금 자리에서는 진짜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면 땡큐고 떨어지면 또 밑에서 또 땡큐한 자리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자리는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뭐 일부 좀 비중 줄여놓고 나머지로 좀더이 흐름들을 좀 타본다든지. 그러다가 만약에 꺾이면 거기에 꺾이는 대로 좀 대응을 할것 같고. 신규로는 절대 저라면 여기서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뭐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막 리뷰도 많이 하고 하기는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슈가 되니까 또 다시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또 떨어지니까 또 가격이 싸지고 싸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듯이 그런 이제 좀 포인트를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매수의 포인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자리인 거죠. 이 자리가 결코 싸다라고 볼수 없는 어떤 주가의 위치. 자칫 잘못하면 이게 쌍봉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갈 만한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은 아니지만 차후에 또 떨어진다거나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위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것 같고요. 오월성도 잘 지켜지고 있고, 지난번에 나왔던 이 상승 잉태형 자리 있죠? 상승 잉태형 자리에 어떤 시가도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평선의 지지, 가격의 지지를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일선 깨지면 밑에 13,800원의 지지 라인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깨지면은 최후에는 뭐 11,4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근데 뭐 지금에서 뭐 11,450원 이걸 뭐 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오일선이 뭐 깨지면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하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더 여유가 되시면 13,800원 정도의 어떤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적인 포인트를 두고 돌파 여부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돌파하다가 좀 힘들어서 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깨지고 내려가 버리면 이건 꺾이는 거고요. 그래도 한 13,8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살짝 눌림목 이후에 돌아갈 수는 있는데, 이걸 만약에 깨버린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전 저점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어떤 이제 추가 상승의 포인트를 보기 어렵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추가 상승의 포인트를 보기가 어려워서, 보유자분들이 어떤 이제 일부 비중 줄여놓고 어떤 이제 흐름들, 추세에 추종해서 좀 대응하는 영역인 것 같고, 여유가 되시면 한 13,8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볼 수도 있다. 요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을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기는 한데,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과연 더갈 것이냐, 아니면 밀릴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저는 이제 한발 물러서서 어떤 비중 조절의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좀 부담 없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종목이긴 한데 좋은 가격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 속에서 대응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 펼치는 뭐 그런 자리가 될것 같고,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원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